오프닝 함수로 줄여라. 실화요. 예, 싫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다. 돼지야, 오늘은 씻었냐? 믿기지 않겠지만 샤워 아직까지 안 했어요. 같이 예. 싶어요. 닌자 언니님 안녕하세요. 바이크 타세요? 일 바이크 언급? 일 언급? 으아, 오늘도 한번 버텨봐야지. 으아.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요? 닌자 새로 있어요. 아 진짜요? 닌자 언니님? 아 그래 닌자구나. 닌자 400? 멋지시네. 나 여자가 알차 타면 존나 예쁘더라. 그 곡선이. 몇 살이신데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 서킷까지 다녀요? 오 대박. 몸에서 곰팡이 튀겠습니다 형님. 오 닌자 언니님 쪽지로 연락처 주세요. 나중에 뭐 발이나 한번 갑시다. 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데 왜 이따위로 생겼어? 왜 생긴 거 왜 아픈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어요. 전 말이에요.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네? 크로마키 좀 바꾸라고요? 뒤에 배경 뭐 좀 질려요? 오히려 좋아. 더 질릴 때까지 더 써줄게. 아니 18 남자들은 단톡 참여인데 왜 여자 아이콘은 번호 달라 그러냐? 또라이 새끼인가? 그게 아니 또라이 새끼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단톡에 이렇게 다 남자인데 그 중에 여자 한 명이 딱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보호하고자. 예. 코트야 너도 잠만 질러서 유준열 따라하는 거냐? 아니요. 머리 떡쳤어요. 머리 저거 머리가 좀 떡쳤네요. 형님 발이라 하면 어떠한 발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락처 나중에 주세요. 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 예 좀 이렇게 쉴 예정이라서 그때 아마 바이크를 좀 타지 않을까 싶어요. 26일부터 28일까지 그냥 아싸리 한 15일 정도 열심히 방송하고 노유방하고 그 다음에 예, 한 3일 딱 쉬는 걸로. 그놈의 드라이브 뭔 생각하는지 드라이버로 머리 뚜껑 열어보고 싶네. 너무 재밌다. 어제 형 게임 시작할 때 깔았는데 플레이 시간 벌써 10시간이야 이킬. 아 진짜요? 혼자 하면은 재미없어. 혼자 하면 게임 재미없는 것 같아. 지어라 뒤지기 싫으면. 25년차 콩밥이입니다. 형 열심히 방송하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머리에 대기름 햄으로도 시게 보이는데 좀 씻으면 안 됩니까? 저 씻었는데. 제발 부탁이야. 꼭 기억해 줄래 부르고 싶어. 수요가 적어서 그건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제 노래 안 낼 거예요. 딱 여기까지. 노래 지금 낸 것만 해도 몇 곡이야. 노래 많이 냈잖아요. 왜 이렇게 부었냐고. 자기 전에 메라탕 먹고 잤어요. 마라탕 야무지게 먹고 잤더니 염분을 많이 섭취하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많이 붓잖아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요, 닌자 언니님. 다음에 같이 타요. 네. 근데 제가 인천 사는데 부산이나 약간 경상도 쪽 사시면은 같이 타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형 제발 앞으로 사고 치지 말고 오래 방송해 줘. 형 방송 보는 낙으로 사는데 부배처럼 나락까지 말아 줘. 부배 형님이 나락갔어요? 하긴 뭐 좀 도통 소식이 안 들리긴 해. 약간 부배 형 그 고정 시청자들이 약간 정상수 형님 쪽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욕 도네이션 계엄령 내렸다고요? 아, 대선 토론 했어요? 대선 토론 못 봤는데? 못 봤습니다잉. 아, 합방이요. 합방은 지금 뭐 생각지도 않고 있죠. 지금 계속 탐방 사절도 이렇게 걸어놓고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 또 뭐 3월 달에 아마 합방을 시작할 것 같긴 해요. 네. 동막이나 강반장이나 월미도도 좋네요. 아, 진짜 발의에 진심이시네. 아, 좋습니다. 같이 세나 하면서 예, 강화도를 한번 같이 달려볼까요? 정말 좋죠. 오늘 오전에 이렇게 그 출고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GS를 뽑았는데 출고 나오고 나면은 오늘 처음으로 예 타보겠네요. 시승도 안 해보고 타가지고 약간 좀 겁나긴 해요. 예, 녹취 필수라고요? 아, 녹취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작업 꺼내 하. 작업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에서 같이 이렇게 발이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화데이트 컨텐츠가 사라질 것 같아요. 전화데이트가 스카이프에서 이제 번호를 파는 거를 이제 안 하더라고요. 기존에서부터 계속 유지한 사람만 쓰게 해놨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기게 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데이트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예. 한 번씩 할 거 없을 때 전화데이트 하면 재밌긴 한데. 뭐지? 아. 디코로에라고. 그럴까? 디코로 한 해보는 것도. 아, 근데 한 명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하더라고. 손이 많이 가. 부배도 지입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순수한 영혼이라고 지랄했지만 오닉스랑 법방 야무지게 했다. 그게 이제 또 어떤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오늘 왜 이리 쿨한 척함? 뭘 무슨 쿨한 척이요? 내가 뭐 무슨 행동을 해도 이렇게 안 좋게 보이나 보다. 그죠? 예. 아니, 하나 여쭤볼게요. 시비 거는 건 아니고 왜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근데 진짜 모든 행동거지가 다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사람 새끼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지성? 장난으로 하신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 쿨한 척한 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억울해. 요즘 방송 키면은 약간 억울함의 감정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가만히 이러고 있었더니 뭐 생각하고 있는데 너 눈을 왜 그따위로 떠? 뭐 이러면서 너 힘술 부려? 너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냐? 너 벌써 이제 예전 그거 돌아오는구나. 어? 나 뭐 한 게 없는데. 어. 내가 봤을 때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아. 채팅 한번 읽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얼굴은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제가 봐도. 네, 자기 전에 마라탕을 처먹는 바람에.
아, 제가 거짓 배고픔에 속았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살 존나 쪘을 것 같아요. 제가 112kg 됐다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114나 아니면 115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막 식욕이 폭발해갖고, 엊그저께 아침에 뭘 먹었냐면은, 저도 놀랬어, 내 식욕에. 예, 원래 저는 이제 오뚜기 큰밥 있잖아요. 햇반, 오뚜기 밥큰거 300g짜리. 거기는 문제가 그거를 한 없었고. 그릇 먹으면 배가 부른데, 그거를 두 그릇을 때리고, 거기다가 반찬이 뭐였냐? 스팸. 그리고, 참치캔. 예. 그리고 한입 돈가스, 계란 후라이, 김치.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밥도둑이잖아. 걔네들 조합 전부 다. 와, 근데 600g 밥을 처먹네. 두 그릇을 때렸어요. 300g짜리 두 그릇을. 그래가지고, 아, 뭘 이렇게까지. 기억하냐, 씨발아. 아, 희한해. 아, 이거 방송하고 나니까 이제 뭐 식욕이 막 엄청 올라오네. 어쩌라고 18년아. 어쩌라고 씨발년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저한테. 좀 착하게 말해봐요. 예? 알겠어요? 농부도 그렇게 안 먹는데 아무리 너 무슨 들키라도 밭일 나랑 아냐? 같이 밥안 말아 어? 먹는 건 이해 너안 무슨 되지. 밭일 아니? 코트야? 농부도 그렇게 안 먹어. 어? 새참 인생이 먹니? 왜 차코로 돌아간 거 같냐. 정신 차리자 18아.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처먹어 18 돼지 새끼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나한테 시비 거는 이유가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왜 나한테, 예전에는 왜 나한테 시비 걸지? 씨발남들이 돌았나? 개새끼들이. 왜 괜히 시비야? 어? 지들 하루 일상이 오늘 족같으니까 괜히 나한테 갖고 스트레스 푸네. 개새끼들. 막 이러면서 좀 억울한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시비 거는 이유가 어떤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 속마음 아니에요. 예. 생각이 고맙습니다. 착한 척 그만하고 시청자랑 제발 싸워라. 들켰노. 안 그럴 거예요. 예. 윤태훈의 2kg 더 늘어나는 거뭐 어쩌라는 거야 새삼스럽게. 아, 저 진짜 110kg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살도 좀 빠지고 그러면 더 뭔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남성적인 매력이? 뚱뚱한 남자 극혐이잖아요. 넌 타격감이 지리긴 해. 용품 빨아먹는 물병기 같은 새끼. 감사합니다. 예. 살이 많이 찌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예. 형한테 2kg는 발바닥 두근살 찌고 빠지고잖아. 참 재미가 없네요. 맞다시님. 좀 노잼이었어요? 아, 이제 월요일이네요. 진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일주일 전에 딱 방송하려고 했을 때만 해도 엄청 떨리고, 와, 내가 방송을 과연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쫄보같이 막 그렇게 굴었었는데, 아,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래도 시간은 가는구나, 이러면서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맞죠? 저 벌써 복귀한 지 일주일 됐어요. 하루도 안 쉬고. 너무 수고하지 않았나요? 지금 존나 귀찮지 짜증나지? 아니, 나 지금도 행복해 방송하니까. 예, 생각이 고맙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봄이 지고 나야. 예? 아, 겨울이지. 안 봐봐, 가서 자 이어 투하자. 어디서 개수작이지? 아, 꽃이 지고 나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익숙함이 얼마나 속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것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새삼스럽지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지겹게 느끼는 일상이 누구에게는 정말 간절한 하루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되 좀 착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 나쁜 말 많이 하지 말고. 알겠죠? 이 새끼 이제 우리 가르치려 되나? 이런 말이 있죠? 네, 네, 네. 이런 말이 있죠.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웃기다.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예. 그거 거짓 익숙함이야. 올해 제일 크게 웃었다, 미친 놈. 내가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은 좀 오프닝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사실 뭐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방송하고 나서 주어진 삶에 왜 열심히 마방을 가시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어요. 난 말이에요. 그만하시죠. 예. 존나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밤새고 그 이제 정말 랄프랑 흠이 이제 직원들이 그 코로나 3차 백신을 맞으러 가고 또 같이 동행을 하고 예. 그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오토바이가 세 대인데 한 대를 폐차하고 또 차 취등록세를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청 가서 이런 업무들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헬멧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헬멧을 사러 서울까지 가서 시착용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헬멧을 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온 시간 되니까 2시 50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3시에 다들 골아 떨어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방송 뭐 이렇게 좀 짤만한 그런 시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토크온도 잠깐 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어떻게든지 뭐 버텨보려고 했지만 너무 같은 재방송은 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뭐 토크온은 잠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임 옆캠 합방은 또 쇼 또 스토리 먹방 똥겜 하기만 해라 이 돼지색이야. 네네네. 그리고 어제 방송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반성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제 제가 끝낼 때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굳이 그 전단포 게임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솔직히 크게 몰입감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좀 피곤했었나봐요 어제. 그래서 어제 좀 재미가 없었다 게임 방송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무지성 클릭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게임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생기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만약 이제 게임을 하게 된다면 메인 시간대는 절대 하지 않고 뭐 4시 넘어서 4시 넘어서 이제 그 아침 사고 치지 말고 승승장구하자. 제발 사고 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사고 안 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고 치면 사람 새끼가 아니죠. 진짜로 그거는 짐승 새끼죠. 네, 그래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사고 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게임 같은 경우는 4시 좀 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게요. 네, 4시 좀 넘어서 랄프랑 게임 좀 자주 해. 랄프 지은님 웃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들 좀 알아보긴 했어요. 뭐 경찰 시뮬레이터, PC방 운영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RTF4가 제가 예전에 썼을 때는 네, 베타 테스트였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맵이 완전 싹 다 바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임들 좀 똥게임들 위주로 재미드릴 수 있는 게임들 위주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할게요. 어제 시프는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시프 그 쿵푸 게임 그거는 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당근 먹이고 싶다. 어제 노잼이었어. 시프는 진짜 노잼. 어제
어제 게임할 때, 나 텐션 존나 낮을 때, 랄코가 다 커버쳤다 진짜 랄코한테 잘해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만수무강 하시냐? 남충님, 네, 난 만수무강 하시죠. 근데 그 문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좀 약간 패드립 같이 느껴지네요. 예, 좋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예. 어떠냐 랄프 씨? 랄프 씨 몸은 좀 괜찮아? 네, 좀 괜찮습니다. 약간은 팔이 좀 아프네요. 여러분 3차 백신 맞았어요? 팔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예.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3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3차는 아직 안 맞았어요. 약간 타격감이 좀 있다. 내일 맞으러 가요. 그래서 좀 애들 좀 아프면은 나중에 쉬라고 좀 하려고요. 예. 2차까지 맞았는데 3차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맞을 거다. 왜요? 왜 안 맞아요? 2차까지 맞았으면 3차 맞아야 사회생활 할 수 있지 않아요? 저같이 뭐 집에서 프리랜서 같이 집구석에서 있는 사람들은 크게 뭐 걸릴 게 없겠지만 안 맞으면은 카페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백신 안 맞 필수 아닌가요? 말이 되냐 이게. 나라 약간 나라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미접종자의 피가 비싸다고요? 미접종자의 피가 왜 필요해요? 아, 뭐 이렇게 사고 나거나 그랬으면 이제 접종자 피보다 미접종자 피를 약간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나요? 피값을 불리기 위해서 안 맞으신 거예요? 아,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안 맞으신 거예요? 순수혈통이라고?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약간 좀 그런 부심이 생기는 건가? 미접종자 부심? 차라리 피값을 불리는 것보다 이게 아무래도 근육주사다 보니까 이게 맞은 부위 욱신거리는 건 그렇다 치고 면역 반응 때문에 몸살 기운이랑 모한 모는 게 짜증나더라. 아, 좀 그런 게 있나 보네. 맞을 타이밍은 놓쳤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백신을 이렇게 다 맞았는데 백신을 다 맞았는데 지금 10만 명이라는 게 이게 백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역이 다 뚫려버리는 거라면은 아싸리 그냥 안 맞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 백신이야. 백신이 바이러스 예방 목적이 아니잖아. 니은 니은 지금 육지원 난리 났다. 좀 덜 아플라고 맞는 자신감 건가? 넣어주는 느낌이 나는 걸릴 거야. 아, 자신감을 넣어주는 느낌이라고? 원래 백신이란 게 돌파 감염 가능성은 무조건 있는데 위중증으로 가는 걸 억제해 준다 하더라고. 아, 중환자가 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1차적인 어떤 그런 역할. 그래서 이렇게 걸려도 그냥 감기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걸려야 집단 면역이 되고 좋은 거임. 집단 면역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백신을 이렇게 맞은 것이다. 오늘 서울 갔다 왔는데 막 선거 유세 차량 존나 시끄럽더라. 너무 시끄럽더라. 꼴보기가 싫더라.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자주 느끼시겠어요? 예, 선거 유세 차량. 트럭 옆에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크게 화면 해놓고 막 선거송 틀어놓고 다니던데 졸라 시끄럽더라. 위중으로 가는 거 예방한다는 거 개소리로 밝혀짐. 그냥 백신 물량 넘치니까 맞게 하려고 하는 소리잖아. 그런가요? 아, 저 밖에 잘 안 나가다 오늘 좀 나갔더니. 예. 그래서 몇 번이 제일 즐겼던가요? 뭐 솔직히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윤석열 뽑을 거고. 근데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막상 가봐야 아는 거지. 뭐 여러분들도 알아서 뽑으시길 바래요. 예. 각자 소신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뽑으면 될 것 같고. 형 근데 이제 약발방 안 해? 몰라요. 아, 이제 같은 질문을 좀 많이 받다 보면 좀 약간 싸가지가 없어지네. 네. 저번에 하이 모를 때부터 지능 알아봄. 방송용이지 장난친 거지. 솔직히 그거 연기인 거 다 알았잖아. 원 줄 모르는 병신이 어딨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네. 명상각 좀 잡아보려고 한 거지. 아이고 또. 아이고 또. 예. 네. 그때 전 제 연기력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속였구나. 진짜. 방송 끝나고 저희끼리 웃었어요. 야, 이 정도면은 좀 명상각 제대로 잘 잡힌 것 같다. 아, 잘 됐다, 야. 명상 거리가 생겨서. 예. 애들은 의심도 안 하던데요? 이미 형이 알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근데 얼굴은 왜 붉어지는 거야? 뭐가요? 맞아 맞아. 그 원주율도 모르는 멍청한 새끼가 어딨어요. 우리가 다 배우는 건데, 그쵸? 3.14를 곱하는 거죠. 네. 3.14를 곱하는 게 원주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리를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예, 한 80 내가 똥을 끊지. 짜리까지는 외웠었는데 지금은 다 못 외워요. 예. 암기력이 좋아갖고 저는 그리고 은행에서 나온 그 보안 카드 있잖아요. 1번에 몇 번, 뭐 35분, 뭐 40분까지 이렇게 있는 거. 저는 그거 한 5분 정도 보고 외우고 그러고 나서 카드 꾸겨요. 예, 네, 그래서 버려요. 코드형 산칭 연산 가능 오어 노가능. 그만하시죠. 예. 이 얘기 그만합시다. 그 언제 첫 건데 계속 얘기합니까? 원주율은 3.14를 곱하는 게 원주율입니다. 이 지랄. 비밀번호도 한번 보면 바로 외우겠다.
몸무게 한번 재볼래, 랄프야. 몸무게 보고 오늘 먹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엄청 쪘을 것 같은데. 아씨발 2kg 더 쪄버렸다. 411kg입니다. 아니야 114.76이야. 아 2kg 더 쪄버렸어. 411kg. 아니 그 저 코로나 얘기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형님은 몇 번을 같은 채팅을 치시는 거예요? 위중증 막으려는 거는 맞는데 아 저분 참 대단하시네. 예? 끈기가 대단하셔. 와 혼자서 이약 물고 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치네. 대단하세요 진짜. 라이프요? 튀어나온 걸 보십시오 빠졌는지. 예. 독하다 진짜.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저런 사람들 있으면. 한 가지 주제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형 채팅창 다 읽나 보다. 빨라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제가 글은 되게 잘 읽어요. 방송하다 보면은 이제 뭐 글 읽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글 읽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라이프는 70kg가 안 넘죠. 60 정도 되냐 너 몸무게가? 60 언저리. 60에서 58에서 62까지 왔다 갔다. 58에서 62까지 왔다 갔다 한대요. 랄프 키가 180인데. 많이 마르긴 했지. 너는 저 뭐야? 그 군대 저 신검 받을 때 몇 나왔어? 너 몇 급 나왔어? 4급이요. 4급. 네. 몸무게 미달로? 예. 그때 몇 킬로 했는데? 그때는 키가 조금 작았죠. 그때는 아... 77에 40? 40킬로? 네, 49인가 그랬어요. 49킬로? 네. 77에? 네. 야. 근데 지금 새로운 매니저 흐미 같은 경우도 공익이에요. 멸공과 대공. 전공 3위일체다 씨발 패급 3위일체. 어 셋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밥 벌어먹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멸공 대공 전공 예 3위일체. 아니 진짜로 흠이는 왜 공익이지? 글쎄요 그 뭐 지병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병이 있었구나.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잘 몰라요. 아 맞아? 희한하게 너네 둘 다 거제도 출신이야. 저는 거제도 애들이랑 잘 맞나 봐요. 형님 요새도 배달의 민족 리뷰 테러 하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안 해요. 배달을 자체를 잘 안 시켜 먹죠. 예. 줄여 보려고요. 거제도가 안마방을 잘 가나. 아이, 너무 재미없다. 예. 너무 억까다. 이약 물고 재밌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마방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1년이 다 돼가요 마방을 간지가. 오늘도 오지게 먹고 네. 오토바이 땀 맨진 가보자. 그렇습니다.
1주년 방송. 아이고, 예. 별 얘기를 다 하네, 방송에서 말이야. 오늘 왜 이렇게 카페 출입자들이 많지? 오늘 대박인데? 오늘 얼굴에 화색이 도시네요. 복귀 날보다도 더 많이 왔네요. 오늘 희한하네. 오늘 왜 44만이지? 그래프가 희한하네. 내가 이날 복귀했으니까. 뭐가 있었나? 자료가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아, 오늘의 이슈 자료가? 네, 거의 10페이지 넘게 올라왔어요. 10페이지가 올라왔다고? 아, 그러면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아, 이제 진짜 안 떠나보내야지. 혹시 오늘 방송도 카페 탐방하다가 먹방 때리고 새벽에 게임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예, 저는 안 그래요. 옆에 보게 영상 많이 뜨던데 키우키우. 아, 그 혹시 예전 그 왜 나에 대한 이게 페북의 영상이 맞나요? 아니면은 최근에 복귀하고 나서의 그 영상들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없겠지. 다 예전 거겠지. 엄격 영상? 최근 것도 떴어요? 지름 둘레 떴어요? 아, 최근 영상들이 그렇게 떠주면은 아,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이제 제3자들은 알 수 있으니까. 백님 출첵 씨. 찬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타 나이 빠 네. 형제 그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일 큰 운동이 뭐예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제일 큰 운동. 음경을 확대하는 제일 큰 운동. 크기에 자신이 많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요상야릇한 기구까지 막 써가면서 본인의 페니스 크기를, 피너스를 어떻게든지 한번 크게 만들어 보려고 개바락 떠시는 거 보니까. 예. 그런 쥐약 처먹은 짓거리 하지 마시고 씻으셨습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맑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크기에 너무 그렇게 이 과몰입을 하고 크기에 이렇게 너무 집착을 하면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코스 오빠 거 바이크 영상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키우 키우. 아, 닌자 언님 진짜 저랑 가실래요? 진짜 가실? 코트 이런 게 있었어? 방종하고 사야겠다. 아, 저 닌자 언니님 진짜 좀 궁금한데 연락처 보내주셨나? 카톡 사진 좀 보내줘 봐봐. 그 말고 인스타가 있습니다. 인스타도 있으셔? 네. 인싸시네. 엄격 사건데 형한테 쓴소리 많이 했었는데 믿겨냈다고 까먹으니 서운하다. 앞으로 기억해줘. 근데 난 사실 엄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팬카페 글 하나하나 사실 다 보고 있었거든. 공황 오더라, 공황. 진짜 팬들한테 처맞는 게 훨씬 제3자들한테 처맞는 것보다 더 아픈 법이거든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도 잘 안 본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팬들한테 욕 먹을 때 너무 마음 아팠어. 그리고 이제 그 여기까지인가 보다. 코트야, 난 네 못 보겠다. 정 떨어져갖고 네 더 이상 못 보겠다. 야, 너 이런 새끼였구나. 그래도 난 네가 솔직함이 있어가지고 난 참 네가 좋았는데 미움을 사더라도 네 소신 말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그래도 자신만의 어떤 그런 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배신감이 크게 느껴진다, 코트야. 나 이제 더 이상 네 못 보겠다. 나 떠날게. 이렇게 하고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때. 그때 진짜 마음 아팠는데 잡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한 번만 봐줘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 찢어진 웃돌이로 콘텐츠 하나 기획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방송 다시 하고 다시 얼굴 봐서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개 감사합니다. 모든 건 또
빼고 카페 나갔었지.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미안했지. 미안해서 아 얘네들이 다시 나중에 다시 돌아올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솔직히 뭐 누가 돌아오고 누가 뭐 새로 오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어쨌건 방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내 쌍으로. 근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좋은 인상을 좀 남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죠.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내가 진짜 방송 복귀하면서 꼭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 그래도 볼 때마다 싫어요 받고 있어 코트야. 나 너 영상 뜰 때마다 싫어요 꼭 누른다. 오늘 하루 일과 중에 하나야. 잊지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좋아요로 바뀔 때까지 열심히 할게요. 알겠죠? 예. 네.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방길 일동은 대중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안방길은 뭐야? 나도 무면라이더인데 형 복귀 방송 보고 힘을 얻어. 아 지금 무면허로 뽀뽀. 지금 운전하고 계세요? 차에 오토바이에요? 그 걸리면 현행범으로 걸리면 1년 동안 면허 못 따니까 걸리시기 전에 예 면허 꼭 따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따고 나서 드는 생각이 첫 번째로 뭔지 아세요? 왜 내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까?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간단한 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을 좀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랬어요. 안 걸리면 그만이지. 근데 실제로 안 걸리긴 했었는데 이제 남의 입에 통해서, 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조바바 랄프야? 들었어요. 아 네, 저거 네. 인스타야? 네. 나 인스타 아이디가 없는데 니 걸로 들어갈게. 네. 인스타그램 오 되게 이쁘신데? 아니 아니 못 보여드려요. 그냥 개인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생각 안 하고. 롤트도 가셨구나. 아 근데 그 헬멧 쓰셨네. 베놈 카니지 예.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아니 다이네즈 거 말고 그 저기 홍진 이게 그러니까 바이커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헬멧이 있어요. 아 그 헬멧 이렇게 되는 예. 좀 너무 양아치처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헬멧이 바로 카니지 헬멧. 예. 약간 과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거죠. 예. 요 헬멧이거든요. 요거? 예. 딱 그렇게 생겼지, 근데. 맞죠? 연예인 누구 닮았냐고? 얼굴은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얼굴을 안 봐요. 전 여성분들 얼굴 잘 안 봐요. 조개 수집 명단에 포함은 되신 것 같으니까 음질 좋은 녹음기 항상 품에 구비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얼굴 안 봐요. 예, 제 나이쯤 되면 솔직히 얼굴보다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밸런스를 보죠. 밸런스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을 봤을 때, 이성을 봤을 때 외모가 있고 성격이 있고 몸매가 있고. 뭐 또 뭐 자기 이제 그 거기에 맞는 뭐 그런 좀 뭐 몇 개 뭐 피부가 있겠고 뭐 어?
누구한테는 치열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거를 딱 종합해서 봤을 때 라이트에 어울리는 그런 걸 보죠. 그래서 카니지를 유유유 X라이트나 X40는 너무 무거워요. 안 그래도 오늘 저도 막 여러 가지 헬멧 쓰고 그러고 왔었는데 예. 무겁죠? 그러니까 다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모가 이렇게 월등하면 너무 바닥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밸런스가 쫙 이렇게 그러니까 육각형, 아 오각형, 오각형, 육각형인가? 육각형 같은 그런 육각형이 꽉 차 있는 그런 이성을 만날 일이 우리가 사실은 없을 테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 육각형이 꽉 차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성이 봤을 때 나를 육각형으로 봤을 때 예 저는 진짜 그러니까 내 주제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저 진짜 눈 안 높아요. 저 진짜 생각보다 눈 정말 안 높고 예 이제는 진짜 여러 방면으로 좀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치 성격 봐야지. 성격이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 아이 그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싫어하시니까. 아 근데 나는 저런 건빵분이긴 하지만 화곡 썩은 감자님처럼 저렇게 좀 너 어제도 그 말했다 저열하고 참 천박한 저런 말을 내 쌍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소름이 돋네요. 예 화곡 썩은 감자님 저 입만 좋으면 돼. 아우 역겨워. 아우 더러워. 아우 더러워. 아우 더러워 더러워. 예 실제로 그런 말 못할 거면서 내 쌍에선 그런 말 참 잘하시네. 응? 제가 저 썩은 감자 저 새끼를 제가 가르쳤겠습니까? 제가 뭐 개인 수업을 했을까요? 저를 보고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사람 자체가 이제 저런 사람들 또 있고 그런 거지. 하이 참. 아이 참. 그래도 신께서 멋진 언행을 주셔서 부러움. 제가요? 그냥 존나 수다스러운 것 같긴 해요. 나이대에 비해서 말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말하는 걸 좀 좋아하죠. 예. 수다스럽긴 하죠 제가. 그거만 줬다고 신이.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존나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뭐냐면 솔직히 진짜 탈모가 너무 개 족같아요 진짜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탈모약도 지금 먹고 있는데 여기 대가리 뻥 뚫려 있는 게 한 번씩 내가 그냥 거울 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말려요. 말리면서 이제 뒤로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잡혀 있을 때 그 사이에 이렇게 완전 텅 비었을 때 그거를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감을 때도 어떻게든지 머리 한올한올 챙겨 보려고 세게 안 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 갖고 막 두피 마사지 한다고 바라가고 그런 주접떠는 제 모습을 보면은 근데 거기에 또 조똥땡이야. 돼지인데 탈모까지 있어. 이래버리면 진짜 안 좋은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남자의 저주받음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고추 크기. 예. 거시기 크기가 뭐 얇고 짙고 예. 아주 조그마하면은 소추면은 그것도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제 기준에 탈모, 조뚱땡이, 그리고 키. 그리고 외모. 아니지, 돼지는 네가 선택한 거지. 이 다섯 가지 아닌가. 예. 키, 소중이, 탈모, 생긴 거. 하나는 또 뭐였지? 저 키는 181이에요. 예. 근데 키만 181인 키 커야 뭐해. 키 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싸리 저는 키를
솔직하게 말해서 나 키 170으로 만들어주는 대신 얼굴 진짜 완전 연예인급 정말 아이돌 외모로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할 것 같아요. 내 키 팔아서 정말로 솔직히 170만 넘으면 잘생기면 인기 진짜 많죠. 여자한테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가지 저주. 윤태훈 36 탈모 속추 종모 돼지 키는 181 범죄 이력 다수. 예, 그리고 카페에 보면은 가끔씩 자기 처지 비난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특히 키 얘기 엄청 발끈해.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료 중에 키가 작으면 남자로 안 느껴진다. 키가 작으면 안 남자로 안 느껴지고 최소한 키 몇 정도였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막 길거리 인터뷰라든지 여자들한테 그런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어 뭐 저는 키 177 이상 저는 무조건 180이죠. 무조건 180이죠. 이런 얘기 이런 인터뷰하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댓글이 엄청 불타기는 해. 어. 남자로 안 느껴지면 어쩌라고. 그럼 벌써부터 약간 불타실라 그러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데. 따봉 한번 해주고 자각공 외쳐주면 끝. 얼마 전에 봤던 글 중에 그게 좀 저기 했던 것 같긴 해. 뭐였지? 그 30대인데 30살까지 연애 못 해본 건 그건 진짜 무슨 뭐, 어? 범죄? 어. 그거에 가깝다 막 이래서 했던 거 막 그런 글이 있었잖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 여자들은 175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얼굴 잘생기면 장땡입니다. 얼굴 잘생기면 자기보다 작지만 않으면 그래도 저기 하더라고. 어. 링크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을 본다. 여자들이 남자의 체력을 본다고? 그건 아닌 듯. 그래 뭐 이 글이 있었잖아. 20대도 솔직히 늦었고 연애는 10대 때부터 해야 된다. 그 외에 비유를 하자면 외국어 습득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어릴 때 시작하면은 원어민 수준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 외국어를 도전을 한다.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 연애도 똑같다. 10대 초중딩 때부터 이성을 많이 접해보고 하면서 연애 감수성을 쌓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연애한다 쳐도 여자들이 100% 편하게 될 수 없고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풀풀 풍기게 된다. 여자를 대할 때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이 여자들은 안다 이 말이지. 하물며 30대의 모쏠이면 지랄마 자살하면 좀 그만이. 자살하면 그만이. 요즘 진짜 존나 뜨고 있는 밈이죠. 자살하면 그만이야. 존나 극단적으로 가긴 했지만. 성형하실 생각 없나요? 저는 성형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없네요. 왜냐면 사실 솔직히 코 수술은 하고 싶어요. 제가 코가 완전히 몽골리안 거의 그 의성 마늘 코거든요. 예, 진짜. 마늘 코인데 이게 어떻게 콧볼을 뭐 줄이고 뭐하고 해갖고 이게 좀 코를 좀 이렇게 오똑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안아상용기가 있지만 코가 콧대가 너무 낮아서 그냥 말 그대로 예 그냥 그대로 몽골리안 예 말 그대로 몽골리안이에요. 저는 제 얼굴에 이쁜 구석이 눈밖에 없어요. 네 눈 빼고 아무것도 주질 않았어요. 살이나 빼라. 너무 예 너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수술한다. 아 이거는 아주 좆바 같다라는 겁니다. 좆바 같죠. 아무튼 그래서 30대 모쏠이면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다고 표현해도 될 만한 수준일 거임. 여기 댓글에 아갈 싸물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근데 포기하면 편해요. 포기하면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냥 아 이번 생은 그냥 틀렸구나, 이번 생은 글렀구나, 이성과의 어떤 그런 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더 그런 열망하다 보면은 나중에 현타도 더 큰 법이거든. 그래, 약간 여우와 심포도처럼 어차피 내가 닿지 못할 거라면 그냥 의미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시선을 돌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근데 족 같은 건 뭔지 알아요? 야, 한번 태어났으면 그래도 여자랑 연애도 해보고 뜨거운 사랑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인생에 있어서 그런 큰 주요 퀘스트들을 안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 야, 정말 헛산 거야 그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귀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내가 도달하지 못할 그것을 또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러지들 말고 예 그냥 한번 태어난 거 어찌됐건 그냥 편안하게 예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포기하고 사는 것도 그치. 그래서 마감을 간 거지 형이. 1년이 넘었습니다. 네. 지일 안 하고 있네. 그럼 몸무게는 왜 포기 안 하냐? 먹는 게 좋으니까 먹는 걸 포기 못 하는 거죠. 예, 그게 비유가 맞습니까? 비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먹는 거 절대 포기 못 하지. 얼굴 왜 이렇게 붉냐? 피로가 좀 많이 쌓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캠 설정 다 뭐 만진 게 없는데 피로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야라이 돼지 새끼야 보고 싶었다. 아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처럼 서른 살에 연애 시작을 해가지고 43살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코트님. 13년 연애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구나. 43살에 축하드립니다. 예 멋지시네요. 그래도 늦게 퀘스트를 하셨네. 행복하시면 된 거죠. 행복하세요? 결혼하신 거? 후회 안 하시고? 매일매일이 즐겁나요? 아니 나 왜 내가 말투가 별론가? 그냥 질문을 한 건데 비꼰다고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그때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제 비꼰 게 아닌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더 다정다감하게 물어볼까? 행복하세요? 그럼 더 비꼬는 건가? 그럼 지금 결혼하셨으면 되게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어때요? 좀 즐거워요? 예? 말투 자체가 싸가지가 없다. 말투 자체가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네요. 예. 이별 여행 가는 거는 개 주접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차피 끝이 나와 있는데 굳이 둘이 이별 여행을 간다? 그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이별 여행은 네 개인적으로 네, 이별 여행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개 주접을 떤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별 여행 가는 게 약간 그런 건가? 뭐 사랑하니까 뭐 헤어지는 거야. 사랑하니까 뭐 우리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런 건가? 이별 여행 가는 이유가? 찐막. 이별 여행은 헤어지기 전에 한쪽에서 이별을 고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이별 여행을 가서 마음을 돌리게끔 노력을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겠네요. 뭐 30분에 시작하시죠. 뭐 30분에 이제 좀 뭐 오늘의 이슈 좀 보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솔로 지옥 안 봤어요. 예,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홍보 프로그램 같아서 인플루언서들 홍보해주고 그런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1시간 30분 주접 떨다가 또 오슈. 아유, 근데 여러분 좀 기대치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컨텐츠 짤 시간도 없고 없거니와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방송 안 할 때 방송 껐을 때 예, 또 그렇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또 그때 솔방에다가 저도 합방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합방하면 진짜 잘하겠죠. 뭐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저도 좋겠죠. 근데 하루도 안 쉬었잖아. 하루도 안 쉬고 하다 보면은 그날 당일 컨텐츠를 막 두세 시간 얘기해가지고 짜가지고 뭔가 준비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기대치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예. 휴방 끝나고 기대한다 형. 휴방 끝나고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뭔가 더 해보려고 하겠죠.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대단한 컨텐츠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좀 좀 이렇게 빡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들 예, 그런 것들 제외하고 좀 뭔가 더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야 쉽지 않아요. 예, 솔방으로 뭔가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컨텐츠 짜다 보면은 어차피 뭐 제목이긴 하지만 짜다 보면은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봤는데, 아직도 예, 봅니다, 형님 아직도 이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막 갈아치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가족 오락관식으로 자꾸 짜게 되더라고 우리끼리. 형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 내가지고 맞추고 이런 거 퀴즈 하는 거 어때요? 그러면은 야 가족 오락관이냐? 여기 아프리카야.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존나 어려워. 아 컨텐츠 하는 거 너무 힘드네. 예. 복귀 전에 생각을 하고 왔어야 됐다고. 그런가 컨텐츠 짤 겨를이 없고 그냥 방송할 겨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생각을 좀 잘못했네. 게임도 조금 섞어서 하면 약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프롬 나이트도 재밌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그거 봤어요. 요즘 좋은 노래 많잖아 시벌. 아 당연하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겁니다. 성지합창단 같은 경우는. 네. 3일 휴방 후에 슬슬 합방하면 되지 하고요. 캠도 좀 부르고 3월달부터는 합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3월달부터는 합방을 좀 해봐야죠. 학고역캠 안 합니까 형님? 글쎄요, 전 일단은 나한테 누군가 뭐 지원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내가 지원 뭐 하실 분들 여기로 연락 주세요 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공지를 올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서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가 됐건 코트콤이 됐건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여성분 한 분이랑 같이 케미 맞추면 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코트콤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성지상사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네 하긴 해야죠. 3월달부터 그 뒷맛이 씁쓸했지만 한번 그걸 겪었는데 또 한번 제가 그걸 겪게끔 하겠어요. 예, 이해 가시죠 그거는. 네. 계약서 쓰고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예. 이 새끼 진짜 레전드네. 코튼 릴레이도 오랜만에 보고 싶어 형. 아 맞다, 코튼 릴레이 어제 그림 그리기로 해놓고 안 그렸네. 그냥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그 좀 랄프가 그림을 좀 잘 그리거든요. 예? 그 랄프한테 야 랄프 옆에서 야 이거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옆에서 약간 스토리를 주고 약간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랄프한테 얘기해주면 랄프가 이제 좀 그려주는 걸로 예, 해가지고 한 컷을 그려서 올릴게요. 네. 짬 때리는 게 아니라 랄프 그릴 때 옆에서 야 이거 좀 이렇게 해보자 이거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술방도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게 좋으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시네요. 네. 자주 보는 분들은 눈에 익어요. 네. 자주 와주시면 좋죠. 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근황 이건 뭐야? 어이구 이거 뻐까 그 사건 아닌가요? 뻐까? 이거 22만 명이 넘었구나. 이거 그 아래서 다룬다던데? 뻐까 지금 새로운 영상 안 올리고 있지 않아요? 예.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치 약간 이거 어떻게 보면 씁쓸한 대중들의 그 이중성에 대한 그 씁쓸함도 좀 있긴 하죠. 예. 넌 안 깠냐? 저는 안 깠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엄청 커뮤니티들이 막 불타오르는 미소와 함께 커뮤니티가 막 불타오르는 그런 현상을 느끼고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정확하게 중립을 좀 박았죠. 중립을 박았죠. 그 당시에 시청자들 좀 깠죠. 야, 니네 정말 개돼지. 야, 그 영상 줘봐라, 랄프야. 그거 누가 올렸던데. 제가 협박 받았었거든요, 사실은. 전에 이제 뻑가 그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뻑가가 이제 영상 올렸을 때 그때 재언급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카페에다 썼던 그 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약간 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자기가 맞는 거를 좀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 아 나 멍청해갖고 뭐라 그러지? 그거 좀 자기가 처맞을 거 분산 그렇지 분쇄라고 하네. 죄송해요 멍청해서 예 분산 약간 자기가 욕먹는 거를 분산시키려고 저도 끌어들이고 막 그런 게 너무 빡이 돌더라고 이 씨발놈이. 아니 나 깔 거 까고 다 했으면 됐지 개새끼가 왜 지 그렇게 하는데 너무 뜬금없이 나는 내 언급을 한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글을 썼어요. 씨발 이 살인마 새끼야 개새끼 하면서 막 존나 욕했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퍼가게 되면서 이 새끼는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뻑가를 이용해서 네가 네 스스로 세탁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뭔가 이거를 또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욕도 엄청 먹었어요 복귀하기 전에. 그래서 매니저도 그러더라고요. 형 그냥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형. 예, 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냥 아예 화가 나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라고 했는데 그때 또 이렇게 제 그런 모난 성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저는 저기 뭐야 이거네 영상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이지 자료들을 보니까. 왜냐면 아이디가 맞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그분을 평가할 만한 제목은 못 되고 그럴 주제도 못 되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글쎄 많은 부분들이 좀 미심쩍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 수도 더 떨어지고 있고 사과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원함이 좀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쨌거나 잼미님이 그 이런 역경을 이겨내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조금 더 솔직한 모습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다면은 또 앞으로도 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나아가다가 한꺼풀 꺾이고 다시 나아가거나 이건 채팅창을 봐야 돼. 꺾여서 완전 솔직히 예,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쉴드?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방송인으로서 그분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잼미라면 내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사과하는 모습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역경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내가 잼미님이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얘는 좀 개돼지 새끼들 같다. 이 당시 이랬어. 그냥 하나 딱 표적 정해놓고 그냥 누가 때리니까 그냥 시류에 편승하는 인간 쓰레기들의 군상을 보는 것 같아. 계속 나락해봐. 니네 수준이 나락을 가는 거야. 그거는 개한심한 개돼지 새끼들. 너무 심하게 얘기하긴 했네 시청자들한테.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진짜 엄청 컸었어. 그리고 이제 저 뭐야 발 지름에 대해 이해되셨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그거 다 연기였어요. 방송을 하기 위한 예, 그 다 연기였어요. 그걸 이어트 이해를 못해요. 바보도 아니고 제가 3.14 곱하면 되잖아.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10cm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두르니까 31.5cm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3.14를 곱하면 진짜 3 이렇게 되네. 아 이게 파이구나. 그거 알았어 나는. 예.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거 예. 보고 빵 터졌는데 기웃 페북에서. 아 페북에서 나왔어요? 아. 야 근데 이 빈자리를 등타 대튜브 부활 어떠냐? 아 에바야 진짜. 나가리 죽닥치십시오 형. 죽닥치십시오 형님. 아니 알겠습니다. 나가리 죽닥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약간 이 레카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예, 약간 진짜 대머리 독수리 예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그저 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따 감사합니다. 유사 레카 아니었냐? 저는 유사 레카라기보다는 논평가였죠. 논평가.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아갈 점. 좀 더 발전적인 방향 이런 걸 제시했던 논평가, 시사 논평가 호사가였던 것 같아요. 예, 호사가 사색가 논팽이 새끼 아닐까요? 예, 논팽이 예, 알겠습니다. 논팽이 새끼였죠. 예. 아무튼 이게 그 뻑과 그 국민청원 20만 넘어간 건 진짜 그 아래서 이제 다룬다고 하던데. 그 영상 이후로 아예 안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올리고 있을까?